이거는 뱀가족이야, 뱀가족. 뱀가족? 응. 다 자고 있나? 응. 아침인데 자네? 그냥 가는데 가서 그냥 바꿔. 그냥 가는데 가서 그냥 바꿔. 아니야, 지금 밤이 되는 게 아니라 아침인데 햇님이 구름에 가려져서 약간 어두운 거야, 조금. 좀 있으면 밝아져. 뭐야, 뭐야, 존다, 존다, 이리 와, 존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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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애랑 있으면 계속 이제 상황극 해야 되죠? 아니,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상황극. 맞아, 어머, 어머. 하루 종일 상황극이야. 어머, 밥 먹다가 잠을 자네? 일어났다. 왜는 없어요? 햇님이 있는데 지금 숨어 있다니까? 문 앞에 한번 정해보세요. 응? 뭐라고? 문 앞에 한번 정해보세요. 햇님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? 햇님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? 엄마 연기력 나와야 돼. 일단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? 해야죠. 해야 돼요. 근데 엄마 따라 다르죠. 엄마 따라 다른 거예요? 저는 그냥 저럴 때 좀 있으면 비 와서 그래. 뭐 그냥 이렇게. 그래.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고. 맞아.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. 햇님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? 나와달라고. 나와달라고 알았어. 햇님 전화번호가 뭐더라? 잠깐만요. 햇님 받았다. 잠깐만요. 로아가 할 말 있대요. 네가 얘기해봐. 햇님은. 큰 소리로 얘기해봐. 햇님아. 로아야. 복화술 하신다. 지금 나와요. 이따가 나갈게.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대 써먹는데 지금. TV는 지금 없는데 윤희 씨가 TV 역할을 하시네요 그냥. 필요가 없는 거야. 그 안에서 연기를 계속. 잘 먹었습니다. 아유, 잘 먹었어요. 우리 뭐 하고 놀까? 여기 봐봐라. 이게 뭐야, 이게 뭐야? 어? 이게 뭐야? 쏟아보자. 곤충이다. 곤충이지? 곤충이다. 곤충이지? 요즘 무슨 곤충 좋아해? 펭귄, 펭귄. 엄만 좀 무서운 게? 난 괜찮아. 넌 괜찮아? 용감하다. 아, 얘 뭔지 알겠다. 얘 뭔지 알겠다. 걔 뭐야? 개아제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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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재 아닐까? 가재? 어. 흰개미가 없네. 아, 여기 흰개미가 없다. 얘는 말벌처럼 생겼다. 얘는 말벌인가 봐. 얘는 좀 무섭게 생겼어, 그치? 말벌이 엄마 벌이에요? 아니, 다른 거야. 말벌이 엄마 벌처럼 생겼다. 엄마 벌처럼 생겼어? 크잖아. 맞아, 크지? 그러면 얘 엄마다. 걔 엄마 할까? 네. 좋아? 걔 엄마고 네. 그럼 얘 아가해? 네. 이게 엄마가 이게 아기. 저희 딸은 항상 엄마와 아기가 있어야 돼. 어떤 물건이든지 세트로. 네. 만났네요, 안녕. 안녕하세요. 아기 도마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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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몇 살이야? 난 다섯 살이야. 나도 다섯 살인데 우리 그럼 친구네? 엄마, 우리 조금만 놀다 올게요. 그래. 가자. 가자. 연기가 많이 늘겠어요. 하루가 아주 후딱 가겠어요? 저렇게 해도 뭐 9시, 10시밖에 안 됐을걸요? 시간이 안 가요. 안 가요. 시간이 진짜 안 가요. 진짜로. 뭘 깜짝 놀란다? 이게 뭐냐? 너무 안 가 있어서. 악어 미끄럼틀을 타는 건 어때요? 악어 미끄럼틀을 타요. 누가 내 등에다 미끄럼틀 타는 거야? 너니?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무서워요. 가만두지 않으면 다가가겠다. 아, 살려주세요.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아니야. 내 위에 올라와. 나 좀 숨겨줘. 어디가 안전할까? 어디가 안전할까? 여기가 안전할까? 여기는 아무도 못하니까 아무도 숨겨하지 마. 안 돼! 위험해! 뭐가 위험해? 저만가이! 안 돼! 위험해! 뭐가 위험해? 저만가이! 아가씨 물려와! 어떡해! 아가가 계속
너무 진지해. 어. 안 돼! 어떻게? 아빠가 물고 있다고! 우와,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야겠다, 곤충들을. 안 돼! 살려줘! 안 돼! 얘들아! 그냥 몇 살 되는 게 되지? 순한 곳으로 피신시켜줘! 안 돼! 수마! 나쁜 거미가 오고 있어! 나쁜 거미? 안 돼! 아기들은 없어! 아기들을 잡아먹으러 왔다! 안 돼! 안 돼! 내 거미줄 받아야! 거미줄, 거미줄, 거미줄. 우와, 거미줄이다! 거미줄, 거미줄. 거미줄이다! 어? 우와야, 근데 봐봐! 아니에요, 엄마! 제가 진짜 아가예요! 어떻게 된 거야? 엄마, 제가 진짜 아가예요! 우와! 봐봐!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? 결론은 없어. 이 아빠자. 이 아빠 할까? 그래. 아빠! 아가요. 여보. 여보. 갑자기 여보가 됐어? 여보, 우리 집에 들어가자요. 들어갑시다. 얜 엄마, 얜 아빠. 동생가마랑 아빠 아마도 같이 놀자. 그러자. 엄마, 아빠? 응? 저는 아빠 얘기도 되게 많이 놀면서도 아빠 얘기하고 제가 아빠 흉내내고 어떤 집들은 뭐 이렇게 단어조차 꺼내기 뭐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집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로아한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. 네. 저의 그 감정을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아빠에 대한 감정을 로아는 너무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인데 한 집에서 안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부족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로아가 아빠 만나는 거 너무나 찬성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뭐 두세 번 원하면 저는 언제든지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래 갔다 와 아빠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거 같아요.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네, 거 아니면? 일주일에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일주일에 아 진짜 자주 그래도 네, 맞... 네, 맞아요. 네. 아니 왜냐면 이거 아이가 아빠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. 갖다 이렇게 단절하는 것도 조금 아 우리 엄마 봤나요? 봤는데 엄마가 세월이 지나간 거 아니야? 내 목이 타려. 네. 엄마 좀 찾아주세요. 우리 아기는 여기 있다. 아가요. 그래서 엄마를 찾아도 다행이에요. 그래, 정말 다행이다. 엄마! 아, 지금 한 시간째 하는 거예요, 역할 놀이를?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 놀아야죠, 저렇게? 아, 이제 또 뭐하고 놀지? 뭐하고 놀까, 로아야? 안녕. 넌? 꼭 아기처럼 엄마를 잃어버리네. 엄마 또 찾아? 엄마! 엄마, 아가요! 엄마! 엄마 또 찾아, 어떡해. 기분 안 좋아? 기분 안 좋아? 눈치챘어, 눈치챘어. 기분 안 좋아? 아니. 로아가 물어봤어. 로아가 저한테 물어봤어. 애들은 정확하게 기분이 왜 없냐고. 와, 화성이요, 저기. 어서 도망쳐. 기분 안 좋아? 아니. 좋아? 기분 좋아. 아, 신난다. 신난다.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좋지? 너무 좋아. 아기 하마다. 어디가 아기 하마야? 여기 일로 와봐. 이게 사실은 육아도 약간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. 어, 잘 맞는 거 같아요. 대단하네.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제가 되게 큰 보람이고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. 힘은 들지만 제 여가 시간을 많이 즐기는 것보다 로아 위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좋아서 지금은 일보다는 아이 위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.